다른 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Guided Practice 5.23이에요. 이번엔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대학 졸업한 성인들 228명에게 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이 20억 명이라고 하는 정답, 그죠? 2100년도에 0세부터 15세 사이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물어봤더니 14.9%가 정답을 맞췄단 말이에요. 33명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H-NOT의 경우, H-NOT은 33.3%였잖아요. 33.3%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게 떨어진 범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뢰 구간, 그죠? 우리 생각하는 신뢰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걸 리젝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아니죠,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성인 남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랜덤하게 문제를 맞추는 것과는 그것과 같다. 같다는 것이 null이었죠. 그래, H-NOT이고.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H-Alternative였잖아요. 자, 그래서 계산해봤던 결과 이렇게 일단 14.9%니까, 그죠? 요것을 거북이 한 마리입니다. 이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서 얘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스탠다드 에러죠. 에러를 구했더니 0.024가 나왔다는 거죠. 0.024고, 이것을 이제 신뢰구간 95%의 신뢰구간이니까 1.96이잖아요. 1.96을 곱했더니 0.103에서 0.195가 되는 거죠. 0.103, 0.195. 그러니까 0.103, 여기는 0.195,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여기 있는 게 아니네. 이게 여기 있겠네, 그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0.103과 0.195 사이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지금 거북이 얘기입니다. 거북이 얘기니까 지금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게 지금 토끼 얘기고 얘는 우리 거북이만 따로 옆으로 옮깁시다. 옮긴 것이 여기에 거북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3%라고 한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계산해본 결과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네. 14.9니까 0.149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95%가 이 범주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0.33이라고 하는 이 왼쪽에 있는 0.33이라고 하는 이 토끼의 평균,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널리예요. H0입니다. H-NOT이라고 읽죠. H-NOT이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계산해 보죠. 그러면 0.149에서 0.195, 여기 1.96이죠. 1.96에서 벗어나서 한참 더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아마 오른쪽으로 한참 끝까지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Z 테이블에서 이 값이 아예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마 제일 큰 값, 3.49가 제일 큰 값입니다. 99.98%, 그죠? 99.98%가 들어가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수치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null hypothesis, null H-NOT의 우리 진술문이었던 0.333 근처에 있을 것이다, 95%의 confidence interval로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리젝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99.9%의 컴피던스 인터벌로 한다 하더라도 역시 리젝트 해야 되겠죠. 그러기에는 수치가 너무 작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P0를 리젝트 했으니까, 리젝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수준이 눈 감고 그냥 찍었을 때 맞추는 그 수준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HA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죠? H0는 리젝트를 하게 됩니다. H0는 0.333 수준일 것이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거북이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리젝트 한다는 말, 그리고 뭐 failed to reject라고 하는 말, 이 두 가지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면 더 잘 맞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배운 적이 없는, 눈 감고 그냥 찍는 것보다도 훨씬 더 정답을 맞추는 비율이 낮죠,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특이한 예인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이따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5.3.3 섹션을 보죠. Decision error입니다. Decision error라고 하는 것은 뭐냐니까 두 가지예요. 이런 이제 Type 1 error와 Type 2 error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걸 뭐 보고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0.149, 0.149라고 하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정답이 만약에 그러니까 0.33이라고 하는 요걸로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애매하나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거 지금 있는 그림이 이거니까 이걸 보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러면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번 문제를 내보자는 거죠. 문제를 내봤더니 그 친구들이 맞추는 값이 0.149가 나왔더라. 지금 표본 다시 50명만 지금 뽑은 건데 224명만 뽑은 건데 224명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생 대학을 졸업한 성인 남성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0.149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0.33이라고 하는 이 값은 전혀 이 95%든 99%든 이 범주에 들어가지가 않죠.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성인 남성이 정답을 맞추는 비율이 0.33, 33%와 같을 것이다 혹은 다를 것이다. 그래서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우연히 뽑은 224명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 224명이었나요?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220몇 명이었죠? 하여튼 뭐 그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디 갔나요? 228명이군요. 자, 228명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사실상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학을 졸업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을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실제로는 33이 넘는 게 맞단 말이에요. 33%. 그죠?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228명 뽑았는데 이 친구들의 그 결과는 14.9%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3%를 리젝트 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정답은 여기에 맞다는 거죠. 그죠? 정답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샘플에 의해서 얘를 리젝트 한 거죠. 그죠? 이것을 타이완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실제 정답은 맞는데 어떤 샘플을 뽑다 보니까 그 샘플이 얘를 리젝트하게 된 거 그때죠, 그죠? 그것이 타이완 에러가 되고 그리고 자 실제로는 실제로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는 14.9%가 실제로인데 그죠? 거꾸로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답이라고 받아들인 경우죠. 그 경우를 타입 2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입 1은 정답인데 정답을 리젝트한 거. 그죠? 33이 정답인데 이것을 리젝트한 것이 되고. 그죠? 근데 정답이 아닌데 정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것이 이제 타입 2가 됩니다. 그래서 14.9라고 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닌데 어떤 이유로든 간에 14.9라고 하는 정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하는 거. 그게 타입 2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색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제로 한번 같은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안 내려오나? 아, 내려왔군요. 자, 뭐냐고 하니까 우리 이전에 사과 얘기가 있었죠. 사과 얘기가 있었는데 사과가 배가 5대 5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졌잖아요. 그래서 4대 6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서 A는 0대 10 일 수도 있고 뭐 10대 0일 수도 있고 10대 0으로 뽑힐 수도 있고 해서 뭐 어쨌거나 그래프를 좀 그리다 보면은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이 비슷한 형태. 그렇죠? 요런 비슷한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정답은 5.5대 5예요. 5대 5가 맞는데 이 A는 그때 0대 10이었나 그렇게 뽑았지 얘는. 그죠? 그리고 뭐 C는 이렇게 뽑았고 그리고 B는 뭐 이렇게 뽑았고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리젝트한 거잖아. A는 5대 5일 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범위가 이렇게 범위를 잡았다. 신뢰 구간을 예를 들어서 이게 95%라고 합시다. 95%의 신뢰 구간
그래서 이 95% 중심을, 그러니까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95% 내에 들어오면은 받아들이고 아니면은 그냥 리젝트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는 마음속으로 0대 10이니까 이런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따라서 5대 5가 아니야 라고 결정 노라고 대답한 거죠. 근데 실제는 어땠나요? 실제는 5대 5가 맞았죠. 그죠? 실제로는 500대 500. 4가 500개와 그리고 배 500개가 실제로는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A는 자기의 샘플에 의해서 우리가 A는 리젝트하게 된 거죠. 그죠? 508이 되고 이렇게 됐나? 이상한 숫자가 적혔네. 여기다 적을게. 실제 500대 500개 들어있습니다. 그랬는데 똑같이 이렇게 되네. 왜 이렇게 되나? 아마도 뭔가 뭐 다른 게 있는가 봅니다. 500대 500. 실제로는 이렇게 500대 500이 있는데 A는 뽑다 보니까 A는 이렇게 뽑은 거예요. 뭐 이렇게 뽑아서 안 된다는 것도 없잖아요. 뭐 하늘에 뭐 지나가다가 날벼락에 맞을 확률도 있는데, 그죠? 세상에 뭐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A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A는 이걸 리젝트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맞는데 No라고 했으니까 잘못된 대답한 거죠. 이것이 타입 1 에러입니다. 그죠? 타입 1 에러입니다. 그리고 B와 C는 맞으니까 5대5라고 정답을 해서 둘 다 yes로 해서 null hypothesis, 그러니까 h null을 failed to reject, 그러니까 accept 한 겁니다. accept를 failed to reject라고 표현합니다. fail to reject가 되죠. accept와 fail to reject는 다른 의미긴 합니다만 그냥 말하기 편하게 fail to reject를 accept라고 표현할게요. 그렇게 된 거죠. 이게 타이완 에러, A의 경우가 타이완 에러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니까, 실제는 500대 500이 아니라 실제는 이게 200대 700일 수도 있죠. 200대 700으로 4가 200개와 배 700개가 있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이건 이렇게 적어놓고 복사해서 옆에다 새로 하나 더 그리면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200대 700. 혹은 300대, 200대 800, 4가 200개와 800 이렇게 되어 있는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똑같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런 그림 분포, 똑같은 분포예요. 이런 분포가 만들어졌어요. 얘는 좀 지워놓고, 그죠? 그래서 이때는 평균값이 어떻게 되나요? 평균값이 2대 8이 평균값이 되죠. 그죠? 여기에 평균값이 될 것이고, 그리고 1대 9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 뭐 3대 7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쭉쭉쭉 4대 6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0대 10도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분포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평균값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도 어쩌다 보면은 0대 10도 있을 것이고, 뭐 10대 0도 있을 것이고, 뭐 5대 5도 넣을 것이고, 4대 6도 넣을 것이고, 4대 6이나 뭐 5대 5나 이렇게 돼 여러 가지가 넣을 거 아니에요? 분포가 넣겠죠. 이것도 뭐 3대 7이 넣을 수도 있을 것이고, 3대 7은 더 넣겠네. 5대 5가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넣겠죠. 그죠? 서로 두 개 달라요. 얘는 중심이, 얘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중심이 되고, 얘는 중심이, 얘가 중심이 되죠. 서로 센터가 다릅니다. 그림이. 얘는 얘가 센터가 되는 거죠. 4가 여기 잘 안 먹히고 있네요. 자, 조심해서 들었습니다. 얘가 센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냐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분포도가 보면은 지금 5대 5인 경우에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만들어지고, 2대 8인 경우에 디스트리뷰션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잘 보시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요만큼 겹치잖아요. 그죠? 이만큼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있는 이 경우 4대 6은 뭐예요? 실은 얘의 끝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얘의 2대 8인 경우에 속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들어와 있죠. 95% 내 범위 내에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면 실제로는 2대 8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는 5대 5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죠? 반대로 여기에 있는 범주에서 얘 말이에요. 얘는 실제로는 5대 5의
있는 섞여 있는 사과와 배가 5대5로 섞여 있는 경우에서 아주 드물게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얘가 어쩌다 보니까 이 경우에 여기 95%의 범주 내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그런 디스트리뷰션 95%의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녀석의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야 될 녀석이 이렇게 끼어져 들어오는 경우 요런 파란색 경우 요거죠. 요 색상 요걸 이렇게 표현할까요? 얘, 얘와 얘는 얘에 들어가 있는 디스트리뷰션인데 얘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상적인 것으로 오인되는 거죠. 사실은 아니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타입 2입니다. 얘가 타입 2 에러이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분포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5대 5의 분포의 끝줄에 있는 녀석인데 다른 분포의 전기 분포의 95% 범위 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타입 2 에러가 되는 거죠. 그죠? 이 타입 2 에러 두 개. 이해되시죠? 타입 2 에러는 원래는 나머지 식구인데 우리 집 식구로 생각을 잘못 생각하는 것이 타입 2 에러이고 그리고 타입 1 에러는 실제는 우리 집 식구가 맞습니다. 얘는 우리 집 식구 맞죠? 우리 집 식구가 맞는데 불구하고 나머지 집 식구라고 생각하고 배척하는 경우죠. 이걸 타입 1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분포를 가지게 되면 타입 1 에러와 타입 2 에러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은 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폭을 여기 지금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 오른 라인이 있죠. 이 라인을 우리가 좀 옮겨보자는 거죠. 어떻게 옮기느냐니까 지워버리고 안쪽으로 이만큼 옮겼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이번에는 95%가 아니고 90%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옮겨가지고 이렇게 90%로 옮길 수도 있겠죠. 90%가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이만큼이 90%라고 합시다. 자, 90%를 옮겼습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이 신뢰 구간을 줄인 거예요. 그죠? 신뢰 구간을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줄이게 되면은 우리 식구인데 우리 식구가 아니라고 쫓아낼 확률이 높아지죠. 이렇게. 그죠? 우리 식구인데도 우리 식구 아니라고 쫓아낼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반대로 나머지 식구가 우리 집 식구로 들어올 확률도 줄어들게 되죠. 예, 얘는 우리 집 식구로 안 끼워지게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우리 집 식구가 나머지 식구로 들어가지 않죠. 범주 밖에 있잖아요. 얘도 범주 밖에 있고, 얘도 범주 밖에 있고. 그죠? 얘는? 얘는 요 색깔이 나요? 색깔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 두 개의 색깔이 다시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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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다 자기 집 식구가 맞는데 아니라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쫓겨나게 되고 얘와 얘도 이 집에서 쫓겨나고 그죠? 얘와 얘는 이 집에서 쫓겨났고 얘와 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타입 1 에러를 발생할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고 타입 2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거고 신뢰 구간을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되나요? 늘리게 되면 타입 1 에러는 줄어들지만 타입 2 에러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는 뭐, 그럼 어떤 때 이 신뢰 구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집 식구를 내쫓는 것이 나무 집 식구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낫다! 라고 생각하면 신뢰 구간을 줄이는 게 맞고 그죠? 그렇지 않고 나무 집 식구가 우리 집 식구에만 들어오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집 식구가 쫓겨나가는 일은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신뢰 구간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고 요거 우리 좀 전에 봤었나요? 그래서 요거 좀 전에 그 대학생들 그 얘기네요. 그죠? 대학생 얘기 333 떨어져 가지고 리젝트한 경우입니다. 그죠? 이 구간이 여기와 현재히 멀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fail to reject 해서 H-NAS의 가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문제를 풀더라도 그냥 눈 감고 찍은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H0죠. H0를 우리가 리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니까 우리가 이 H0를 리젝트할 때는 대학생들은 더 잘 맞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리젝트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왜 리젝트하게 됐나요? 실제로는 더 못 맞춰서 리젝트하게 된 거죠. 그죠? 훨씬 더 못 맞췄어.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왜 재밌는 현상이냐니까 우리가 정권시장에서 어떤 정권시장입니다.
증권 시장에 보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있어요. 시장에 애널리스트는 뭘 하는 사람이냐니까 어떤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분석하는 겁니다. 주식과 채권의 내재 가치, intrinsic value라고 그래요. intrinsic value를 분석을 해서 그래서 주식과 채권의 적정 가치 그것을 fair market value 줄여서 FMV라고 표현합니다. FMV를 산출하고 그래서 FMV와 비교를 합니다. 뭘 비교하느냐니까 지금 시장 가치 마켓 프라이스라고 표현해요. MP를 비교해서 FMV가 마켓 프라이스보다도 더 낮으면 더 높으면은 사자.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그러고 사자. 혹은 이게 더 낮으면 팔자. 이렇게 전략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서 아주 굉장히 많은 것을 분석을 해요. 어떤 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성장성이라든가 산업의 유망성 그리고 경영진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등등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분석해서 어떤 기업의 삼성전자, LG 반도체 등등의 어떤 주식과 채권의 가치를 결정을 해서 시장 가치와 비교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눈 감고 아무 주식이나 사서 그냥 투자를 하고 묵혀두는 것, 그죠? 이것을 블라인드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BI라고 표현합니다. 눈 감고 투자하는 거예요. 눈 감고 투자한 경우와 이 경우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수익률을 서로 비교해 보면은 놀랍게도 이게 더 높습니다. 정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눈 감고 투자하는 그냥 아무거나 그냥 찍은 거예요. 브라운 모니터 보고 아 이거 사고 싶어. 뭐 이게 이름이 좀 뭐 예뻐 보이네. 이름 찍지 뭐. 그렇게 찍는 랜덤하게 찍어서 투자하는 것과 애널리스트들이 은밀한 분석을 거쳐서 사거나 팔거나 한 투자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여기 더 높다는 거죠. 자, 그게 얘기에서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문제를 더 잘 맞추지 않겠는가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오히려 눈 감고 맞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여러 차례 있었고 지금도 이런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평균보다도 훨씬 더 문제를 못 맞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 특이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디시전 에러를 우리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p밸류를 이용하는 것이 나와요. p밸류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z테이블을 보시면은 맨 위에 z테이블 보시면은 제일 위에가 이제 0.003 마이너스 3.4일 때 0.003이 제일 작은 숫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z테이블이 표시하는 바는 뭐냐니까 쭉 내려와서 좀 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있죠. 자, 이 그래프에 있으면은 이 그래프 중에서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왼쪽에 있는 전체 영역을 퍼센트로 표시해 주는 것이 이 Z 테이블이 이게 Z 스코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3.4라고 하는 지점. -3.4라고 하는 지점이 뭐 여기 어딘가에 있다고 하면은 그 -3.4보다 왼쪽에 있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스탠다드 에러 혹은 의 왼쪽에 있는 것의 비율을 몇 퍼센트냐 하는 게 그게 제더 테이블이 알려주는 이 값이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p밸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예를 한번 보고 좀 전에 말씀드리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보죠. 퓨 리서치라고 하는 데서 1,000명의 미국 성인들에게 그러니까 화석 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말하는 겁니다. 석탄과 석유 사용량을 늘리는 것을 찬성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죠? 가설 세웁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찬성할 것이다. 아니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하이퍼시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봤더니 37%가 찬성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이파스시스는 하이파스시스는 뭐였나요? 50%였잖아요. 그럼 이 37%가 50%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일단 이것이 전기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전기 분포를 따르고 있는지는 요 값, NP와 N1-P가 10보다 더 크냐 하는 거죠. 그랬더니 500이 500이 10보다 더 크죠. 따라서 이 디스트리뷰션은 전기 분포를 따르고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전기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 요 계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0.5 이번에는 뭐로 하느냐 하니까 좀 전에는 거북이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토끼 갖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토끼 이야기입니다. 그죠? 0.5는 토끼잖아요. 그죠? 우리가 샘플링 한 거는 0.3 얼마였나요? 0.37이었잖아요. 37을 여기다 넣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값을 하이파스시스 H낫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계산합니다. 그럼 표준 편차가 0.016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0.016과 0.37 간에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는 것을 계산하는 것. 요걸 계산해 볼 수가 있죠. 이건 어디 거북이입니다. 거북이고 얘는 토끼예요. 그 거북이와 토끼 사이의 거리를 토끼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재본 겁니다. 그죠? 이전 에피소드 이전에는 지금 거북이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신뢰구간을 구성을 했었더랬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 거북이를 기준이 아니고 토끼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 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봤더니 Z값이 마이너스 8.125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그 마이너스 8.125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표에도 아직 안 나오는 값이죠. 이건 컴퓨터로 프로그램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이런 값이 나와요. 그래서 0.00000 이런 값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 값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약에 95%를 잡았다. 혹은 90%를 잡았다. 지금 현재 보면은 여기 있는 거죠. 이 끝에. 끝에 있거나 혹은 똑같은 크기로 오른쪽에 가서 붙어 있거나. 그죠? 그만큼 표준 편차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겁니다. 8.17 이상 떨어진다면 이렇게 된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파 값이 얼마냐는 걸 알아야 돼요. 알파라고 하는 게 뭐냐니까 신뢰 구간입니다. 신뢰 구간이 여기에 신뢰 구간이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여기 있군요.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95% 시그니피컨스 레벨. 그죠? 신뢰 시그니피컨스 레벨을 95%로 잡게 되면은 5%가 뭐예요? 5%니까 0.05죠. 0.05가 신뢰 구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알파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알파 값이 0.05입니다. 그래서 이 0.05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는 조금 말을 꼬아놨을 뿐이지 의미는 동일해요.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요 여기 있는 이 지점이 0.05면 아마 이 정도쯤이잖아요. 이 정도쯤. 그죠? 0.05보다 크면은 여기 위에 들어가겠죠. 요만큼에. 요만큼에 들어가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를 벗어나게 되면 왼쪽으로 벗어나거나 오른쪽으로 벗어나거나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벗어나든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리젝트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 값은 얼마가 되나요? 지금 Z 테이블에서 제일 작은 값이 0.0003이잖아요. 근데 이 0.0003보다도 훨씬 더 작은 값이죠. 그죠? 0.5는 고사하고 그러니까 0.05였죠. 0.05는 고사하고 0.00003보다도 작은 값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걸 리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널 하이파스시스 그러니까 H낫을 리젝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P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P밸류 0.37이 이 발견된 그 값이 얼마냐 하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값과 우리가 95% 신뢰 구간에서 설정했던 값 그 0.05 비교해서 0.05보다도 작으니까 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리젝트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원테일 혹은 이제 투테일 꼬리를 두 개를 볼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로 볼 것이냐라고 이걸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